브리즈 코리아입니다. 나노퓨전 PPF의 공식 한국 총판이죠. 근데 나노퓨전 PPF가 뭐냐고요? 나노퓨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노퓨전 PPF는 CCL그룹의 자동차 산업 분야 제품 중 하나입니다. 나노퓨전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CCL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CCL은 누구인가? CCL은 1951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설립된 회사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세계 선두기업 중 하나입니다. 2017년 기준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11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평가되었죠. 1983년과 1985년에는 특수포장 사업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2001년에는 캐나다와 북미 지역에 13개의 제조시설과 기반을 둔 상태였으며 지금은 4개의 사업부를 기반한 165개소가 넘는 제조시설이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죠. 각 사업부는 CCL 라벨, CCL 컨테이너, CCL 디자인, CCL 시큐어에 해당하며 나노퓨전 PPF는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CCL 디자인 사업부에서 개발되었어요. CCL 디자인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CL에는 전문성을 갖춘 약 2만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CCL을 나벨링과 특수포장, 보안응용 기술의 세계적인 리더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설립 38년간 약 8억 6,400km에 달하는 나벨을 생산했는데 지구를 2만 1,000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양이죠. 댕쩐다. CCL 컨테이너 사업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알루미늄 에어로졸을 전방위적으로 생산합니다. 요즘 민감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 셈이죠. CCL 시큐어는 24개국에서 사용되는 80개 이상의 집회 기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550억 개가 넘는 가디언 노트가 만들어졌어요. 네, CCL은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며 친환경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바로 CCL입니다. 가장 최근의 행보로는 이번 달 7일에 공식적으로 맥가비간을 인수했다고 하네요. 맥가비간은 차량용 플라스틱 부품의 전문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CCL이 차량 산업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CCL그룹에서 개발된 PPF 필름이 바로 나노퓨전 PPF인 것이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노퓨전 PPF가 다른 PPF와 어떤 점이 다르냐겠죠? 이걸 설명하려면 먼저 PPF에 왜 황변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PPF는 기본적으로 적층 방식의 우레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PU라고 하는데요. 저황변 우레탄 수질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인 우레탄보다 자외선으로 인한 물성 변화가 적기 때문에 PPF의 주 원재료로 사용되죠. 겹층으로 제작되어 있어 가장 높은 층에는 일반적으로 광택과 방호력을 올릴 수 있는 층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PPF 시공 시 원래 도장보다 더 광택이 좋아 보이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피를 좋게 하기 위한 층이 장기적으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요. 표면의 광택을 높이기 위한 클리어층은 도장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본층보다 더 내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면의 질이 현저하게 나빠지게 됩니다. 겹층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PPF의 수명이 길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러나 나노퓨전 PPF는 CCL사에서 세계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우레탄 주입 방식의 공법을 통해 도장을 보호하는 층이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표면의 광택만을 올리기 위한 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름 자체의 수명이 다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변색이 오고 동시에 내구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 공법을 통해 나노퓨전 PPF는 다른 어떤 필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저황변 필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수한 성능의 나노퓨전 PPF를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나노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답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디스트리뷰터를 확인하시면 북미 지역과 그 외 지역의 공식 총판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는 캐나다를 포함하여 총 6곳의 공식 총판이 존재하고 북미 외 지역은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로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브리즈 코리아가 한국 공식 총판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브리즈 코리아는 나노퓨전 코리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나노퓨전 PPF의 근원, 글로벌 기업 CCL부터 국내 수입원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PPF를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필름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검증된 필름을 시공받는 것입니다. 어떤 매장에 가시더라도 꼭 필름의 출처를 확인하셔서 후회 없는 시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브리즈 코리아 예나였습니다.